5월 5일 서강대. 녹색 방중단이 모두 모였다. 오늘은 발대식. 이제 사회를 맡게 된 사회문화팀 팀장 이상범입니다. 나는 제6기 방중단 일원으로 한중문화 청소년 미래숲 협회 회원이 되어 사뭇 비장한 분위기가 신뢰를 감싸고 단원들의 얼굴에선 황사를 막아줄 나무를 심고 오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진다. 미래 세대들이 서로 손잡고 협력하여 방중단은 약 70여 명. 경제경영, 동북아, 사회문화, 공연예술, 웹미디어, 환경.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누어진 각 팀은 중국에 가기 3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오늘은 드디어 중국으로 떠나는 날. 모두 들뜨고 설렘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네, 지금 너무 설레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신문 활동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 미래에서 인기가 다 같이 값진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황사를 반드시 막아서 한국에까지 이제 먼지가 안 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방중단원들이 굳은 결의를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출발!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은 우리가 며칠간 묵을 숙소이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가슴이 두근두근, 기대감이 차오른다. 중국에 왔으니 유명한 유적지를 그냥 지나칠 순 없다. 여긴 말로만 듣던 만리장성. 그 빙산의 일각인데도 이렇게 크고 넓다.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신난다. 성벽 넘어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신나고 사진 찍는데 신나고. 이쯤은 시시하죠. 한국 산이 더 예뻐요. 중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중국 음식이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만리장성을 다녀왔다가 만리장성 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안 먹는 재료가 없다는 중국 음식.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우선 가짓수는 확실히 많은데. 아니야, 그건 진짜 맛있어요. 다들 맛있다고는 하는데 표정은요. 사회문화팀에서 준비한 단합회담 행사가 한창이다. 일주일 동안 함께할 6기 방중단원들이 신나는 춤과 재미난 게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은가 보다. 여기는 이화원이다. 서태후가 살았던 별궁으로 유명하고 또 수많은 인력이 직접 만든 인공호수로 유명한 곳이다. 근데 이게 호수인지 강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넓다. 여기 이화원 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생각보다 되게 크고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둘러보고 싶어요. 이화원에 대한 중국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중국어 회화 배우기에도 열심이다. 이게 맛있대. 다들 가게에서 산 중국 과자가 입맛에 맞는가 보다. 서로 먹겠다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다. 4원? 과자보다 맛이 어때요? 과자야 맛동산하고 똑같아요. 맛있어요. 드디어 나무를 심으러 사막으로 간다. 짐 하나씩 들고 씩씩하게 기차칸으로 전진! 하룻밤을 기차 안에서 보내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10호칸에 있는 웹미디어 팀인데요. 이제 2호칸에 있는 다른 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볼 거예요. 다들 자고 있네요. 다들 잠에서 방금 깬 부시시하고 솔직한 모습. 피하시면 안 되죠. 아, 안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일어났어. 자, 몽골에서 아침 일어났는데 지금요? 떨려요. 나 마구 떨려요. 삼촌 너무 추워요. 추운데 잘만 해요. 코 골면서 잤어요. 오늘부터 드디어 식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잠은 제대로 못 잤지만 정말로 재밌을 것 같네요. 파이팅! 이른 아침 좁은 기차 안에서도 깨끗이 씻는 미래숲 미녀들. 와, 저거 봐. 수건 좀 봐, 수건. 사막의 모래먼지를 가로지르며 가는 곳은 우리가 나무를 심게 될 쿠부치 사막이다. 레이먼그 자치구의 많은 지역 주민이 우리를 반기고 기약 때의 활기찬 음악이 우리를 격려해주는 것 같아 힘이 난다. 쿠부치 사막. 여기가 황사의 발원지다. 사막의 최전선입니다. 여기를 나무를 심어서 막으면 이제 언젠가는 황사와 사막화를 막을 수 있을 거고 또 여기 전체를 하나의 다시 녹색 생태원으로 복원시키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에도 불어오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건조한 모래와 바람뿐. 하지만 이곳에도 생명은 살아있다. 안녕. 이게 뭐예요? 도마뱀이요. 귀엽죠? 나무를 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제법 무거운 물동이에 발이 푹푹 빠지게 하는 사막의 모래땅. 삽질도 열심히 하고 물도 정성스레 주고. 아직은 한구랑구르지만 이게 향후 수십 년간 저희가 만든 녹색 장성한 숲이 될 거 생각하니까 뿌듯하고 설렙니다. 우리의 이름표도 잊지 않고 걸어준다. 나무야, 무럭무럭 잘 자라렴. 오니까 기분 어떠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여기 네몽고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저희 10기, 10년 후에 제가 6기니까 16기까지 책임져서 꼭 이곳을 탄소가 풍부히 배출되는 숲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화이팅! 오늘 우리가 땀 한 방울 흘리면서 심는 나무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눈물 한 방울 덜 흘리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나무 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미래로 부르기 화이팅! 황사 먹기 위한 나무 심기 끝! 식수 활동을 마친 우리는 네몽고 자치구에서 준비한